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투덜투덜대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혹은 아, 이상한 자꾸만 어떤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던 멤버를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바로 떠오르는 인물 하나 둘 셋. 죄송합니다. 아 만장일치로 윤석이. 왜 그러냐면요. 예. 그 음치 클리닉 때는 지난 영화. 예, 지난 예. 영화 때는 그 간식이 되게 좀 질 좋은 간식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갖다 배치. 영화는 좀 촬영장에 간식을 배치해 놓잖아요. 뭐 육식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좀 질 좋은 간식을 이렇게 좀 갖다 놨더라고요. 그런데 이번 그 덕수리 때는 맨날 과자 부스레기만 갖다 놓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 불평불만 하지 마. 좀 먹는 거 가지고 좀 예. 많이 당이 금방 떨어지고 그래 좀 그래서 예. 진짜 상윤이 형 보면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투덜거릴 수가 있나 싶어요. 진짜 아침에 눈 뜨면서 투덜거리는 스타일 있죠. 아침에 눈 뜨고 기지개 켜면서 투덜거리는 스타일. 저는 투덜거리기 예. 위해서 잠을 일찍 자야 돼요. 예.